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색소폰 연주자 루카스입니다. 네, 아 벌써 여섯 번째 네, 시간입니다. 참 빠르죠. 네, 많이 달려왔는데 네 그동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복습해주시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반복 네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과 똑같이 실전 연습 두째 시간으로. 네,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가 그동안 많이 네, 공연했던 것 중에서 특히 방송 했던 것들은 몇 개 모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공부했던 스케일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같이 설명을 설명하고 좀 얘기해 볼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말이 이렇게 안 나와. 네,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뒤에 포스터가 참 많죠. 네, 뭐 그 자랑하려고 저렇게 붙여놓은 건 아니고요. 네, 조금 자랑하려고 붙여놓은 거고, 그동안 참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활동하는 속에서 제가 배웠 이런 저기 말씀드린 스케일 가지고 다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네 설명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나는 가수다 영상이에요. 네, 나는 가수다 다 보셨죠? 네, 박상민 가수 편에서 제가 두 개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영상 보고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분은 보셨겠고 못 보신 분들은 또 뭐 지금 보시면 되니까 네, 이 곡을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팝송이죠. 마이클 볼튼의 노래고요. 키가 엘토 키로 설명을 다 할게요. 키가 F샵 키예요. 네. 참 그렇죠. 네. 반 키만 낮춰도 F 키여서 쉽고 반 키만 올려도 G 키여서 쉬운데 꼭 그 F 샵 키로 해요. 참 그 예. 가수들이랑 공연하다 보면은 가수 음정에 가수 음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2키 연습을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잠깐 일단 네. 12키 연습 네. 많이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자. 팁을 하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저 키에서는 단삼도 아래의 블루스 스케일을 쓰면 잘 어울려요. 다시 F샵 키잖아요. 그러면은 단삼도 아래가 D샵이죠. 그래서 이런 곡에서는 D샵 블루스 스케일을 써서 애드립을 합니다. C 메이저 키에서는 단삼도 아래인 A 블루스 스케일을 써서 연주를 하면 잘 어울리고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하면은 잘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 돼서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는데 그렇게 그냥 외워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F샵 키죠. 그래서 D샵 블루스 스케일을 불어보면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냥 마이너 스케일로 라인들을 만들었고 중간에 보면은 따다르다르다라다라단 완전히 블루스적인 느낌이 나오는 라인이 딱 있죠. 다 블루스 스케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도 다
블루스케일. 네. 이거를 알고 들으면은 이제 앞으로는 들리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블루스케일 분에 그런 것들이 들리는 고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루스케일이 쓰였다는 거. 네.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블루스케일. 네, 따라다라단 이런 데는 뭐 펜타토닉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네, 어차피 펜타토닉이랑 블루스는 여기서는 한음 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같은 네, 박상민 씨의 내꺼 하자라는 인피니티 곡 경연에서 했던 노래인데 네, 일단은 좀 짧지만 네. 이거는 F샵 마이너 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 키에서는 그냥 그 마이너 그 블루스 스케일을 쓰면 돼요. 네. 정리. 메이저에서는 단삼도 아래 블루스 스케일. 마이너 키에서는 그냥 마이너 그냥 그 키의 블루스 스케일 쓰면 돼요. 그러니까 F샵 마이너 키이기 때문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불렀거든요. 완전히 블루스 스케일. 네. 다음 영상 세 번째 이 영상은 중국 나는 가수다 예 했던 공연 영상입니다. 제가 황치열 가수 황치열 씨의 편곡자 겸 연주자로 같이 그때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 치열 군이 두 달 네 동생이어서 참 친하게 잘 지냈는데 네 거기서 그 중국 나는 가수다로 아주 성공을 했죠. 그래서 같이 그 음악을 만들면서 참 뿌듯했던 네 뿌듯했던 기억이 나고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영상 한번 고해라는 곡이에요. 아주 유명한 곡이죠. 네. 네, 그때 생각이 네 새록새록 나네요. 네, 네, 이 곡 역시 피아노로는 A 키, A 메이저 키니까 색소폰으로는 엘토로는 F 샵 키예요. 이건 뭐 다 약속한 듯이 F 샵 키를 왜 이렇게 하는지 참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전주는 마이너 그러니까 다른 키예요. 다른 키의 전주는 마이너 키인데 그래서 이거는 엘토 색소폰으로 D샵 마이너 키입니다. D샵 마이너 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블루스 스케일보다는 그냥 마이너 스케일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D샵 마이너 스케일 불러 보면은
이 스퀘어 안에서 모든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번 악보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씩 불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네, 이거는 약간 블루, 저 펜타토닉 느낌이 확 나는 이제 라인인데, 그래서 D샵 마이너 키니까 D샵 마이너 펜타토닉. 네, 이런 식으로 펜타토닉이 네 스케일이 쓰였다는 거 알아두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냥 영상만 보고 감상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악보 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마지막은 가장 최근 영상인데요.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난 보이스킨이라는 프로에서 연주했던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잘랐어요. 뒤에 더 있는데, 네 여기서도 네 G 마이너 키, 난 괜찮아라는 노래고, 네 G 마이너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역시 그냥 G 마이너 스케일로. 마이너 스케일로만 가지고 라인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마이너 메이저 스케일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가 안 되냐? 마이너 메이저 스케일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만약 C 메이저 스케일을 가지고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토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C 메이저 스케일을 다 안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왜냐? 어떤 스케일 안다는 거는 그 스케일을 가지고 내가 자유자재로 조금 연주까지 할 수 있어야 그 스케일을 아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C 메이저 스케일 갖고 내가 뭘 연주할 건데 앞에 나가서 무대 나가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할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그 스케일을 갖고 뭔가를 내가 찾고 순서를 다르게 도 다음에 파가 올 수도 있고 도 다음에 라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내가 스케일을 찾고 어떤 불어보고 오늘은 C키다 오늘은 D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익혀야 그 스케일을 사실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마이너 키도 마이너 스케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펜타토닉 블루스 사실 이 네 개만 내가 그 자유자재로 연주를 할 수가 있으면은 아유 사실은 다 끝납니다. 그냥 그것만 아시면은 연주 무진장 잘할 수도 있어요. 네, 특히 가요나 팝에서는 그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좋은 라인, 멋있는 라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스케일 연습하지 마시고 뭔가를 틀어놓고 연습, 또 틀어놓고 연습. 방금 맨 마지막에 했던 이 난 괜찮아라는 노래. 네, 이거 지금 G 마이너 키거든요. 이걸 틀어놓고 G 마이너 마이너 스케일 막 불어보시고 펜타토닉도 불어보시고 블루스도 불어보시고 이런 식의 연습이 어렵겠지만 네 조금 된다고 하시면은 좀 이런 애드립이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이 좀 말이 좀 빨랐죠. 제가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빨랐는데 양해해 주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조금 돌려서 보시면서 네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할 수 있다 애드립 강의는 예 여기 6장으로 제가 마무리를 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10장 100장까지도 사실 할 수 있겠지만 6장까지 마무리를 된 걸 가지고 처음부터 또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제가 계속 또 자료를 올릴 거고요. 네,
밴드에 오시면은 제가 연주했던 거막 풀기 시작했어요. 네, 악보, MR 막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자료 가지고 네, 또 연습 많이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열심히 또 해주시고요. 꿀팁, 아까 말씀드린 거, 메이저 키에서는 단삼도 아래에 블루스 스케일, 마이너 키에서는 극히 그냥 블루스 스케일, F 키면은 단삼도 아래인 D 블루스 스케일, F 마이너 키면 그냥 F 블루스 스케일. 이렇게 쓰시면은 대부분 잘 어울려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0% 무조건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왜냐하면 코드랑 그게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면은 어울릴 겁니다. 그렇게 좀 연습을 좀 해주시고 연주해 주시면은 즐거운 또 연주가 되리라 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누구 없어 유명한 노래죠. 제가 블루스 스케일이랑 펜타토닉 스케일 연습하시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올려드리고 저는 더 좋은 강의로 네, 이제 좀 기초편을 또 하려고 해요. 더 좋은 강의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더 좋은 강의로 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주시고 즐거운 네, 연주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